무슨 음악 들으세요? 요즘 되게 힙합 듣죠. 스웩. 혹시 펑크 음악은 안 들으세요? 빵꾸요? 빵꾸 말고 펑크라. 말살자 몰라요? 말살자. 닥쳐 말살자 말살자. 이거 몰라요? 닥치고 내 말 들어. 물어봐 놓고 닥쳐. 닥쳐 닥치고 펑크라. 펑크락은 우리가 지킨다. Save the punk-rock. 펑크 들어다니. 안녕하세요, 레이지본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크라이너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노브랜다. 예. 저의 음악으로 문의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데 그 활기찬 포부에 힘입어가지고 저희가 문의가 됐네요. 반칙 아니야? 혼자 발자라고. 예. 펑크란 이런 것이다. 일단 펑크라는 음악은 굉장히 쉽고 직설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혈기왕성했을 때는 그런 좀 반항심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음악적으로도 좀 어디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. 20살 때는 시드 비셔스가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처럼 살면은 그냥 깡패더라고요. 아무나 막 술 먹고 살았더라고. 한국 락은 위기다. 뭐 이 말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? 이제 한국 락이 위기인 거는 언제나 위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위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. 잘 나가 본 적이 있어야지 뭐 이게 위기거든. 처음에 음악을 90년대 중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도 사실 저희가 주류였던 적은 없고 대한민국에서 락 음악이 그렇게 뭐 차트를 점령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사라진 적도 없는 것 같아요. 살아있네. 20대 때 펑크라는 것과 지금 또 한 15년, 20년 지났잖아요. 지금 느끼는 느낌? 어떤 게 좀 다른가요? 나이도 먹고 이제 얼굴도 예전이랑 다들 보면 다르거든요. 살이 찌든지 아니면 좀 뭔가 애가 있던지 뭐 그렇게 변했는데 딱 이거 하나는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막 피가 부글부글 끓는 거 그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안 그럼 끓여. 뭐라고? 뭐라 안 들려 지금. 너 지금 살이 찌고 할 때 나보고 얘기했냐? 피가 끓으면 죽지 씨. 사람이 피가 어떻게 끓어. 36.5도를 유지. 인터뷰 언제 끝나나요? 첫 번째 질문. 비주얼만큼은 우리 팀이 최고다. OX 들어오세요. 이거 뭐 형 뭐 회의할 것도 없네. 남자 넥스. 크라이너시 생각하는 그러면 비주얼 최고 팀은 어디예요? 없습니다. CM블루요? 같이 마세요. 히트곡은 우리 팀이 제일 많다. 저력 있게 X 든다 진짜. 끝까지 X일 것 같은데. 아 진짜 펑키어라서 X만 주는 거예요? 네. 나는 다시 태어나도 펑크락을 할 것이다. 공무원이 될래요. 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. 레이즈본은 왜 있어요? 아니 뭐 딱히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이건 안 하고 싶어가지고. 저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희의 인기를 좀 업어가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막 라이벌 막 이런 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시던데 뭐 라이벌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밴드들이
죽을 때까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막 할아버지 돼서도 공연하고 서로를 봐서라도 각자의 밴드에서 단단하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. 그 친구 밴드가 옆에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거거든요.